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분주했던 제 삶에도 이제는 여유가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어요. 외출을 하다 보면 습하고 더워서 여름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겠지만 두꺼운 이불과 전기장판을 정리하고 에어컨 청소를 하고 여름나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더위를 극복하시나요? 좋은 방법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아, 저는 역시 더울 때는 이 수박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속이 꽉 차고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더위로부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어컨 켜놓고 수박 한 입이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과 다름없을 것 같아요. 네. 행복, 별거 있을까요? 이게 행복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굿나잇 스토리는 꿀잠도 꿀잠이지만 무더운 여름날 쿨잠 주무실 수 있도록 겨울 동화를 가져왔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의 눈의 여왕이고요. 현대지성에서 출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모티브가 되었던 작품이죠. 안데르센만의 환상적인 표현력으로 마치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눈의 여왕 들으시면서 쿨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안데르센 눈의 여왕 첫 번째 이야기 거울과 깨진 거울 파편.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바란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심술궂은 악마가 어떤지를 잘 알게 될 것이다. 그 악마는 아주 못된 악마 중의 악마였다. 어느 날 매우 기분 좋은 악마는 이상한 거울을 만들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라도 그 거울에 비치기만 하면 일그러지고 형편없이 보이는 그런 거울이었다. 물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은 더욱 고약하게 보였다. 황홀하게 아름다운 경치는 푹 삶은 시금치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몸체 없이 머리로 서 있는 것처럼 소름 끼치고 흉측하게 보였다. 거울에 비친 사람들의 얼굴은 완전히 뒤틀려서 도무지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으며 죽은 깨라도 하나 있으면 얼굴이 온통 죽은 깨 투성인 것처럼 보였다. 또 아무리 착하고 경건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 거울에 비치면 악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렸다. 악마는 자기가 발명한 이상한 거울을 보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악마는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악마들은 어디를 가나 자신들이 본 놀라운 거울에 대해 얘기했고 이제 곧 사람들이 세상과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들은 거울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일그러진 거울에 비춰진 적이 없는 사람이나 나라는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날이 갈수록 악마들은 기세에 등등했다. 이제 그들은 하늘나라에도 거울을 가지고 올라가 천사들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거울이 미끄러워져 잡고 있기가 힘들었다. 결국 거울이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거울은 이제 예전보다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었다. 모래알처럼 부서진 거울의 파편들이 세계 각국으로 날아갔기 때문이다. 티끌과 같은 거울 파편은 사람들의 눈으로 들어가 슬그머니 자리 잡고 앉아 있었으며 눈에 거울 파편이 박힌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모든 사물을 비뚤어지게 보았고 나쁜 면만 보았다. 거울 파편은 아무리 작더라도 원래 거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거울 파편이 심장에 박혀 심장이 얼음 덩어리처럼 차가워지기도 했다. 또 어떤 거울 파편은 아주 커서 유리창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유리창을 통해 친구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끔찍했다. 또 어떤 파편들은 안경을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런 안경을 쓴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그릇되게 보았다. 악마는 이런 광경을 보며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다. 저 바깥 세상에는 아직도 작은 거울 파편들이 공기 속에 떠다니고 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거울 파편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소년과 소녀. 집들이 빽빽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도시는 누구나 다 정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넓지 않다. 아무리 작은 정원이라도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분에 꽃나무를 몇 그루 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런 큰 도시 중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한 두 아이가 살고 있었다. 그 아이들은 화분 몇 개보다는 더 크고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이웃에 사는 두 아이는 오누이는 아니었지만 오누이처럼 사이가 좋았다. 두 아이의 부모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다락방에 살았는데 두 집 지붕은 상대방 지붕 쪽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그 사이에는 물받이통이 놓여 있었다. 또 양쪽 집에는 작은 창문이 있어서 물받이통만 건너가면 상대편 집 창문에 닿을 수가 있었다. 두 아이의 부모들은 각각 커다란 나무 상자에 채소와 장미를 길렀다. 식물들은 날마다 쑥쑥 자랐다. 어느 날 두 아이 부모들은 상자를 물받이통에 갖다 놓으면 식물들이 한쪽 창문에서 다른 쪽 창문까지 닿아서 꽃담장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상자를 옮겨놓았다. 콩나무 덩굴은 쭉쭉 늘어지도록 자라 상자를 덮었고 장미나무는 긴 가지를 펼쳤다. 그리하여 두 식물이 서로 엉켜 꽃과 잎으로 만든 개선문처럼 보였다. 상자들을 매달아 놓은 곳은 높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허락 없이 그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미 덩굴 아래에 등 없는 의자를 놓고 앉아서 조용히 노는 것은 괜찮았다. 그래서 두 아이는 그곳에 앉아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겨울에는 창문이 꽁꽁 얼어붙어서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두 아이는 난로에 동전을 태워서 얼어붙은 창문에 갖다 대었다. 그러면 바깥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동그란 구멍이 생겼다. 두 아이는 그 구멍을 통해 서로에게 사랑스럽고 밝은 미소를 보내곤 하였다. 사내 아이의 이름은 카이였고 여자아이는 게르다였다. 여름에는 창문에서 물받이 통만 벌쩍 뛰어넘으면 금방 만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겨울이라서 그 계단을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서 눈속을 뚫고 가야만 만날 수 있었다. 눈이 내리는 어느 날 카이의 할머니가 펑펑 쏟아지는 눈을 가리키며 손자에게 말했다. 저기 좀 보렴. 하얀 벌들이 떼지어 다니지? 하얀 벌에도 여왕벌이 있나요? 카이가 물었다. 카이는 진짜 벌에는 여왕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고 말고, 여왕벌은 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을 날아다닌단다. 벌 중에서 제일 크지. 또 땅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저 검은 구름 속으로 하늘 높이 날아다닌단다. 한밤중이면 도시의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창문 안을 들여다보지. 그러면 창문에 아름답게 얼음이 얼어붙어서 마치 꽃이나 궁전처럼 보인단다. 맞아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카이와 게르다가 말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눈의 여왕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요? 게르다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들어오기만 해봐. 난로 위에 놓고 녹여버릴 테야. 카이가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는 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카이는 외출복을 반쯤 벗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동전으로 창문에 만든 조그만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는 눈송이가 한가하게 날리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송이가 화분 가장자리에 떨어졌다. 눈송이는 점점 커지더니 아주 곱고 하얀 천으로 된 옷을 입은 여자가 되었다. 마치 별처럼 생긴 수백만 개의 눈송이가 합쳐진 것 같았다. 여자는 매우 아름답고 고왔지만 눈부시게 반짝이는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두 눈은 투명한 별처럼 빛났다. 하지만 눈빛은 평온하고 온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을 했다. 카이는 놀라서 튕겨져 나가듯이 의자에서 뛰어내렸다. 바로 그 순간 커다란 새가 창문을 스쳐 날아가는 것 같았다. 다음날 매우 투명한 소리가 내리더니 얼마 후 눈이 녹고 봄이 왔다. 해님이 따스한 햇살을 뿌리고 푸른 싹이 돋아났으며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집집마다 창문이 활짝 열렸다. 카이와 게르다는 다시 처마 밑에 작은 정원에 앉아 놀 수 있게 되었다.
여름이 되자 장미는 타는 듯이 빨갛게 피어났다. 게르다는 장미에 대한 노래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장미를 생각하며 카이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다. 카이도 노래를 따라했다. 장미는 피었다 지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라.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 손을 잡고 장미의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눈부신 태양을 쳐다보며 아기 예수가 정말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어보았다. 얼마나 멋진 여름인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처럼 싱싱하게 피어있는 장미에 둘러싸여 그렇게 보내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했다. 어느 날 카이와 게르다는 나란히 앉아 동물과 새가 나오는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커다란 교회탑 종소리가 12번 울리자 갑자기 카이가 비명을 질렀다. 아야, 뭐가 가슴에 박혔어. 눈에도 박혔네. 놀란 게르다는 카이의 목을 안고 눈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없어진 것 같아, 카이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없어진 게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요술 거울의 파편이었다. 여러분은 앞에서 얘기한 거울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훌륭하고 멋진 것들을 초라하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게 하고 사악하고 나쁜 것들을 더욱 드러나게 하며 아무리 사소한 결점이라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게 만드는 악마의 거울을 말이다. 바로 그 파편 하나가 가엽게도 카이의 가슴에 박힌 것이다. 카이의 가슴은 금방 얼음 덩어리처럼 차갑게 변해버렸다. 이젠 아프지 않았지만 그 파편은 카이의 가슴에 남게 되었다. 왜 우니? 우는 건 딱 질색이야.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저기 좀 봐. 저 장미는 벌레가 먹었네. 그리고 이건 완전히 삐뚤어졌잖아. 정말 흉측하게 생겼어. 그걸 심은 상자랑 똑같아. 카이가 이렇게 말하며 상자를 발로 걷어차고 장미 두 송이를 꺾어버렸다. 카이야, 갑자기 왜 그래? 게르다가 놀라서 외쳤다. 하지만 카이는 게르다가 놀라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칠게 장미 한 송이를 더 꺾었다. 그리고는 창문을 통해 뛰어들어가 버렸다. 그 후 카이는 날이 갈수록 심술 궂어졌다. 게르다가 그림책을 가지고 나오면 그런 건 갓난 아기에게나 맞는 것이라고 빈정댔고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주면 그렇지만 하고 말참견을 하곤 했다. 그러고는 할머니 뒤로 가서 안경을 걸치는 할머니처럼 흉내내며 장난을 쳤다. 그러면 사람들은 똑같이 흉내내는 카이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카이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말투와 걸음걸이도 흉내내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괴팍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으면 곧장 흉내내며 비웃곤 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는 정말 똑똑해.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카이를 그렇게 만든 것은 눈과 심장에 박힌 거울 파편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게르다까지 괴롭히곤 하였다.
그가 하는 게임 역시 어린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아주 이상한 게임이었다. 눈발이 드세게 휘날리는 어느 겨울날, 카이는 확대경을 들고 나와 푸른 우도자락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았다. 게르다, 이 렌즈 좀 들여다봐. 카이가 말했다. 확대경을 들여다보자 눈송이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였다. 마치 화려한 꽃이나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 같았다. 어때? 정말 멋지지? 진짜 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하나같이 모두 완벽해. 물론 녹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카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잠시 후 카이는 손에는 커다란 장갑을 끼고 등에는 썰매를 메고 나타났다. 그는 위층에 대고 게르다에게 소리쳤다. 나 광장에 간다. 애들이 놀이도 하고 썰매도 타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카이는 가버렸다. 광장에서는 배짱 좋은 개구쟁이 소년들이 농사 짓는 데 쓰는 마차에 썰매를 묶고 멀리까지 매달려 가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카이도 그들 틈에 끼어 신나게 놀았다. 아이들이 한참 흥이 나서 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큰 썰매가 하나 나타났다. 그 흰색 썰매에는 어깨에 하얀 모피를 두르고 머리에는 흰 털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 있었다. 썰매가 광장을 두 바퀴 돌았을 때 카이는 자기의 작은 썰매를 흰 썰매에 단단히 묶었다. 큰 썰매는 거리를 지나서 더 점점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썰매를 타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뒤로 돌려 서로 아는 사이나 되는 것처럼 카이에게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여 보았다. 하지만 카이는 너무 두려워서 자기의 작은 썰매를 큰 썰매에서 떼어내려 안간 힘을 썼다. 그때마다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카이는 하는 수 없이 썰매를 떼어내는 걸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성문을 빠져나오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방 눈이 펑펑 쏟아져 바로 눈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썰매는 쉬지 않고 달렸다. 카이는 끈을 풀고 커다란 썰매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의 작은 썰매는 큰 썰매에 단단히 매달려 질풍처럼 달렸다. 카이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눈보라가 몰아쳐 카이의 얼굴을 후려쳤고 썰매는 눈 속을 헤치며 계속 달렸다. 가끔 울타리를 뛰어넘어가 도랑을 건널 때 썰매가 하늘 높이 치솟기도 했다. 카이는 너무나 무서워 기도를 하려고도 해봤다. 하지만 입에서 맴도는 것은 구구단 뿐이었다. 눈송이가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침내 커다란 흰 닭처럼 보였다. 그때 갑자기 몸이 용수철처럼 옆으로 튀어오르고 썰매가 멎었다. 썰매를 몰던 사람이 일어서서 진짜 눈으로 만든 털옷과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키가 크고 눈부시게 하얀 숙녀의 모습이 드러났다. 바로 눈의 여왕이었다. 정말 신나게 달려왔지? 그런데 왜 그렇게 떨지? 자, 내 털옷으로 들어오렴. 눈의 여왕이 카이를 자신의 옆에 앉히고
털옷으로 감싸주었다. 카이는 마치 눈더미에 파묻히는 기분이었다. 아직도 춥니? 눈의 여왕이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물었다. 차가운 입술에서 나오는 냉기가 이미 얼음 덩어리나 다름없는 카이의 심장에 전해졌다. 카이는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다. 금방 추위가 가시더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내 썰매, 내 썰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카이는 그때서야 썰매가 생각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카이의 썰매는 한 하얀 닭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닭이 썰매를 등에 지고 쫓아왔던 것이다. 눈의 여왕이 한 번 더 입을 맞추자 카이는 게르다도 할머니도 모두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이젠 더 이상 입을 맞춰줄 수가 없어. 그럼 넌 죽게 되니까. 눈의 여왕이 말했다. 카이는 눈의 여왕을 바라보았다. 이 세상에 눈의 여왕보다 더 아름답고 우아한 얼굴이 있을까? 카이는 그런 사람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창문을 통해 보았을 때는 여왕이 얼음으로 빚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카이의 눈에는 여왕이 어느 한 구석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 보였다. 더 이상 두렵지도 않았다. 카이는 여왕에게 분수도 암산할 줄 안다고 자랑했다. 그리고 면적을 구할 줄 알고 전국의 인구수도 안다고 말했다. 카이가 말하는 동안 여왕이 잠자코 미소만 짓자 카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왕은 카이를 데리고 검은 구름 위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면서 널다란 황야를 둘러보았다. 폭풍이 옛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강한 바람을 일으키며 울부짖었다. 그들은 숲과 호수와 바다와 육지 위를 날았다. 아래에서는 거친 바람이 윙윙거리고 늑대가 울부짖었으며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그리고 위쪽에서는 까마귀들이 까악까악 하며 날고 달님이 밝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카이는 기나긴 겨울밤에는 그렇게 지내고 낮에는 눈의 여왕의 발밑에서 잠을 잤다. 세 번째 이야기. 요술쟁이 노파의 꽃밭. 카이가 없는 동안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 카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사내 아이들 말로는 카이가 자기의 작은 썰매를 매우 큰 썰매에 묶어 거리를 지나 성문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썰매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게르다는 카이가 보고 싶어 울고 또 울었다. 카이가 학교 옆으로 흐르는 강물에 마저 죽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이가 곁에 없는 그 겨울은 참으로 길고 쓸쓸했다. 구름이 걷히면 햇님이 얼굴을 내밀고 방긋 웃듯이 따스한 햇볕과 함께 봄이 찾아왔다. 카이는 죽어버린 거야. 게르다가 풀이 죽어 햇님에게 말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햇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카이는 죽어버렸단다. 게르다는 제비에게도 말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제비들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제비들의 말을 들은 게르다도 마침내 카이가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게르다는 카이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새로 산 빨간 신을 신을 테야. 카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발을 말이야. 그리고 강으로 가서 카이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바깥이 아직 어둑어둑한 이른 새벽이었다. 게르다는 잠들어 있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는 빨간 신을 신고 혼자서 성문을 벗어나 강으로 갔다. 네가 내 소꿉친구를 데려갔다는 게 정말이니? 카이를 돌려주면 내 빨간 신을 선물로 줄게. 게르다가 강에게 말했다. 강물결이 이상한 몸짓으로 게르다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게르다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빨간 신을 벗어서 강물에 던졌다. 그러나 신발이 강기슬게 떨어지는 바람에 잔물결이 실려 다시 땅 위로 밀려왔다. 강은 카이를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게르다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게르다는 신발을 멀리 던지지 않아서 밀려와 버린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갈대밭에 있는 작은 배로 기어 올라가 배전에 서서 신발을 힘껏 던졌다. 그런데 게르다가 올라서서 몸을 움직이자 느슨하게 묶여있던 배가 강으로 미끄러져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을 알아차린 게르다는 서둘러서 밖으로 나오려 했지만 배는 이미 땅에서 멀어져 더욱더 빨리 흘러가고 있었다. 게르다는 덜컥 겁이 나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참새만 안타깝게 게르다를 바라보고 있을 뿐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참새는 게르다를 땅으로 데려다 줄 수는 없었지만 강기슭을 따라 날아오면서 노래를 불러 게르다를 위로했다. 우리가 함께 있잖아. 우리가 있어. 작은 배는 물줄기를 따라 쉬지 않고 흘러갔다. 게르다는 이제 포기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발에 신은 것이라고는 양말뿐이었다. 빨간 신은 배를 따라왔지만 배가 훨씬 앞에서 있어서 손을 뻗어도 신발을 잡을 수가 없었다. 강둑에는 예쁜 꽃, 늙은 나무, 양과 소가 풀을 뜯는 언덕들이 있어 무척 아름다웠지만 사람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강물이 날 카이에게 데려다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진 게르다는 고개를 들어 아름다운 강둑을 바라보았다. 배는 그렇게 몇 시간을 흘러 넓은 벗지 정원에 다다르게 되었다. 정원에는 빨갛고 파란 기이한 창문이 달린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지붕은 지푸로 엮어져 있었으며 바깥에는 나무로 만든 군인이 둘 서 있었다. 게르다가 다가가며 밭으로 총을 하고 있는 그 군인들을 소리쳐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배가 강기슭에 닿았을 때 보니 그들은 나무로 만든 군인들이었다. 게르다가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늙디 늙은 노파가 집 안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노파는 예쁜 꽃들이 그려진 커다란 햇빛 가리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가엾기도 하지,
물살이 센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왔지? 노파가 이렇게 말하면서 물속으로 들어와 지팡이로 작은 배를 기슭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는 게르다를 번쩍 안아서 땅에 내려놨다. 게르다는 낯선 노파가 무섭긴 했지만 다시 마른 땅을 밟게 되어 무척 기뻤다. 이리 와서 얘기 좀 해보렴. 넌 누구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지? 게르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노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게르다가 혹시 카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자 노파는 카이가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혹시 앞으로 올지도 모르니까 너무 슬퍼 말고 버찌를 먹고 꽃구경을 하라고 했다. 꽃들은 그림책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이야기를 하나씩 해줄 거라고 했다. 노파는 게르다의 손을 잡고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창문은 아주 높았으며 창 유리색이 빨강, 파랑, 노랑으로 되어 있어 한낮의 햇빛이 갖가지 색으로 방 안을 비추었다. 노파는 식탁 위에 있는 먹음직스러운 버찌를 마음껏 먹으라고 권했다. 게르다가 버찌를 먹는 동안 노파는 연한 황갈색의 긴 머리를 금빛으로 빗어주었다. 윤기가 흐르는 곱슬머리가 양 어깨를 덮어 게르다는 이제 막 피어난 한 송이 장미처럼 아름다웠다. 너같이 귀여운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이제 나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노파가 게르다에게 속삭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파가 빗질을 하면 할수록 게르다에게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카이 생각이 점점 희미해졌다. 노파는 요술쟁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쁜 요술쟁이는 아니었다. 단지 외로워서 게르다를 곁에 두려고 요술을 부렸을 뿐이었다. 노파는 정원으로 가서 지팡이를 장미나무에 갖다 댔다. 그러자 그렇게도 아름답던 장미들이 땅속으로 묻혀버렸다. 노파는 장미를 보면 집에 두고 온 장미와 카이가 생각나서 게르다가 도망갈까 봐 두려웠던 것이다. 노파는 게르다를 다른 꽃이 피어있는 꽃밭으로 데리고 갔다. 사계절에 피는 꽃들이 모두 피어있는 꽃밭은 그림책에서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게르다는 꽃들에 둘러싸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비꽃 수가 놓인 빨간 비단 베개를 베고 예쁜 침대에서 잤다. 게르다는 여왕이 되어 결혼하는 꿈도 꾸었다. 다음 날도 게르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꽃밭에서 놀았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갔다. 이제 게르다는 꽃밭에 있는 꽃을 모두 다 알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꽃들이 있는데도 뭔가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게르다는 꽃이 그려진 노파에 햇빛 가리개 모자를 보다가 장미를 발견했다. 노파는 장미 나무들을 땅속으로 밀어 넣을 때 모자에 있는 장미꽃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며 때로는 사소한 실수가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 때가 있는 법이다. 게르다는 비로소 꽃밭에 장미꽃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어떻게 된 거지? 이 많은 꽃 중에 장미꽃이 없다니 참 이상하네.
게르다는 꽃밭으로 뛰어가 열심히 장미꽃을 찾았지만 장미꽃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게르다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 그때 게르다의 눈물이 장미가 피어있던 자리에 떨어졌다. 따뜻한 눈물이 땅을 적시자 장미나무는 쑥쑥 자라나서 예전처럼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게르다는 장미를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집에 있는 아름다운 장미와 카이가 생각났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지? 카이를 찾아야 하는데 이러고 있다니. 너희들 카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 카이가 죽었을까? 게르다가 장미에게 물었다. 아니, 죽지 않았어. 우린 땅속에 있었잖아. 거기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카이는 없었어. 장미가 대답했다. 고마워. 게르다는 다른 꽃들에게 가서 꽃받침 속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너희들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자 꽃들은 저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동화 속에 잠겨 있을 뿐 카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 게르다가 카이에 대해 물으면 꽃들은 각기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주곤 했다. 백합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북소리가 들리니? 쿵쿵 하는 소리 말이야. 북은 언제나 쿵쿵하고 두 가지 음을 내지. 여자들이 장송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봐.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것도 들리지? 붉은색 긴 외투를 걸친 인도 여자가 화영대에 서 있어. 죽은 남편 위로 몸을 던지는 여자 주위로 불꽃이 솟아오르고 있어. 그러나 인도 여자는 불꽃 속에서 살아있는 자를 생각해. 바로 그 불을 낸 아들을 말이야. 여자는 자신의 몸을 고체로 만들어버릴 불꽃보다도 더 이글거리는 아들의 눈빛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가슴의 불꽃이 화영대의 불꽃 속에서 사그러져 버릴 수 있을까?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게 바로 나의 동화야. 백합이 말했다. 그럼 나팔꽃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좁은 도로 건너편에는 오래된 기사의 성이 서 있어. 담쟁이 덩굴이 빽빽하게 담을 타고 올라가 발코니까지 잎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단다. 바로 거기에 예쁜 소녀가 있지. 소녀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도로를 굽어본단다. 장미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그 소녀를 따르진 못하지. 바람 따라 떠다니는 사각꽃도 소녀만큼 사뿐히 움직일 수는 없을 거야. 소녀가 허리를 굽혀 괜하지 않았어 하고 소리칠 때면 소녀가 입고 있는 화려한 비단 옷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내지. 그 애라면 카이 말이니? 게르다가 반색하며 물었다. 난 그냥 내 꿈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작은 아내모네는 어떤 동화를 들려주었을까? 나무 두 그루 사이에 긴 밧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 위에 판자가 놓여 있어. 그건 바로 그네지. 귀여운 여자아이 둘이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모자에 긴 녹색 끈을 휘날리며 앉아서 그네를 타고 있단다. 그 아이들보다 키가 큰 오빠는 떨어지지 않게 한 팔을 밧줄에 걸치고 한쪽 손에는 접시를, 다른 쪽 손에는 흙으로 구운 파이프를 들고 그네 위에 서 있지. 비눗방울을 불고 있는 거야. 그네가 높이 치솟으면 비눗방울은 찬란한 무지개빛을 반사하면서
날아오른단다. 미처 날지 못하고 파이프 대는 곳에 달려있는 비눗방울 하나는 바람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그네가 흔들리고 있을 때 검은 개가 뛰어와서 비눗방울처럼 가볍게 뒷발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그네에 올라타려 하지만 그네는 높이 날아가고 개는 떨어지고 만단다. 개는 화가 나서 멍멍짖지.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웃고 비눗방울은 여기저기서 터진단다. 흔들리는 그네. 햇빛을 받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비누 거품. 이게 바로 나의 동화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야. 하지만 카이 얘기는 전혀 없구나. 실망한 게르다가 히아신스에게 가서 카이에 대해 묻자. 히아신스는 다음과 같은 동화를 들려주었다. 아주 아름다운 세 자매가 있었단다. 살결이 희고 매우 고왔지. 한 아이는 빨간 옷을, 두 번째 아이는 파란 옷을,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새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 그 아이들은 원래 꼬마 요정이 아닌 사람이었단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은 달빛이 밝게 비치는 조용한 호숫가에서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었지.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가 풍겨왔어. 새 아이는 향기에 이끌려 숲속으로 사라졌어. 그러자 숲에서 더 강한 향기가 풍겼지. 얼마 후 아름다운 새 소녀가 누워있는 세 개의 관이 울창한 숲에서 나와 호수 너머로 미끄러져 갔단다. 개똥벌레들은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횃불처럼 빛을 내며 그 둘레를 날아다녔지. 그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죽은 것일까? 꽃향기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말했어. 저녁종이 죽은 자들을 애도하며 구슬프게 울려 퍼졌지. 너무 슬퍼. 네 향기는 강해서 죽은 소녀들이 생각나. 아, 카이는 정말 죽었을까? 땅속에 들어가 본 장미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히아신스가 종을 울렸다. 이 종은 카이를 애도하는 종이 아니야. 우린 카이를 모르니까. 이건 우리가 부르는 노래일 뿐이야. 우리가 아는 노래는 이것뿐이지. 게르다는 이어서 미나리아 제비꽃에게 갔다. 그 꽃은 생기 있는 초록 이파리들 속에서 노란 빛을 바라고 있었다. 넌 꼬마 태양이구나. 어디 가면 내 소꿉친구를 찾을 수 있니? 그러자 미나리아 제비꽃은 아름답게 꽃술을 빛내며 게르다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미나리아 제비꽃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도 카이는 없었다. 겨울이 이제 막 물러간 어느 따스한 봄날, 눈부신 햇님이 어느 작은 마당을 비추었단다. 햇살은 그 옆집 흰 담에도 내려앉았지. 담 옆에는 봄을 알리는 노란 꽃이 햇빛 속에서 금빛으로 반짝였고, 한 할머니가 문 밖에 내놓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어. 그때 남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는 불쌍하고 예쁜 손녀가 잠시 할머니 집에 다니러 왔지. 손녀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어. 그러자 모든 것이 금으로 변했단다. 사랑스런 입맞춤을 하는 가슴도, 아침도, 방긋 웃는 햇님도, 초라한 꽃도, 그리고 그 소녀의 입도 모두 황금빛이었어. 이게 바로 나의 동화야. 미나리아 제비꽃이 말했다. 게르다는 할머니가 떠올랐다. 불쌍한 우리 할머니. 그래,
할머니는 날 그리워하면서 내 걱정을 하실 거야. 카이 걱정을 하셨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곧 집에 갈 수 있겠지? 카이랑 함께 말이야. 꽃들에게 물어봐야 소용없어. 꽃들은 자기들 동화만 알 뿐 카이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니까. 게다가 치마를 걷어올리고 막 정원을 나서려 할 때 수선화가 게르다의 다리를 쳤다. 게르다는 멈춰서서 키가 큰 노란 수선화를 보면서 말했다. 그래, 너라면 알지도 몰라. 게르다는 수선화에게 귀를 갖다 대고 수선화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난 나를 볼 수 있어. 나 자신을 볼 수 있다고. 아, 내 향기는 참 달콤하기도 하지. 네다지 창이 달린 작은 방에서 반쯤 몸이 드러난 옷을 입은 소녀가 춤을 추고 있단다. 소녀는 가끔 한 발로 서기도 하고 두 발로 서기도 하지. 마치 두 발로 온 세계를 다니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그 소녀는 환상일 뿐이야. 소녀는 차 주전자로 몸에 꼭 붙는 우도세 물을 뿌리지. 순수한 건 좋은 거야 하고 소녀는 말한단다. 하얀 옷이 못에 걸려 있는데 그 옷도 차 주전자로 빨아서 지붕에 말린 거지. 소녀는 그걸 입고 목에는 샛노란 목도리를 두르고 있어. 그래서 옷이 더 한층 하얗게 보이지. 소녀가 어떻게 다리를 높이 쳐드는가 봐. 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 나를 볼 수 있지. 난 그런 것에 관심 없으니까 그런 얘긴 필요 없어. 게르다가 소리치며 정원 끝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녹슨 문고리를 흔들자 문고리가 떨어지며 문이 활짝 열렸다. 게르다는 맨발로 밖으로 뛰어나갔다. 뛰면서 세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만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다. 한참을 가자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게르다는 커다란 돌 위에 주저앉았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름은 이미 가버리고 가을이 한창이었다. 그 아름다운 정원에서는 계절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늘 햇님이 비추고 사계절의 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이다. 맙소사, 너무 늑장을 부려서 벌써 가을이 돼버렸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게르다는 계속 길을 가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나 작은 발이 부르터서 너무나 아프고 쓰렸다. 주위는 차갑고 황량하기만 했다. 긴 버드나무 잎은 샛노랬고 이슬은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졌으며 여기저기서 낙엽이 지고 있었다.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는 자두나무뿐이었다. 하지만 자두는 혀가 오므라들 정도로 시큼했다. 온 세상이 적막하고 지쳐 보였다. 아, 게르다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네 번째 이야기, 공주와 왕자. 게르다가 쉬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눈 위를 깡충깡충 뛰어 게르다에게 다가왔다. 까마귀는 잠시 게르다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흔들며 까악까악 하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혼자 어딜 가느냐고 물었다. 게르다는 혼자라는 뜻을 잘 알고 있었다. 혼자 외톨이가 되어 떠돌면서 외로움을 절절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르다는 까마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혹시 카이를 보았는지 물었다. 까마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본 것 같아. 그 애가 카이일지도 몰라. 뭐라고? 정말이야? 게르다는 기뻐서 소리치며 까마귀가 숨이 막힐 정도로 꽉 껴안고 키스를 퍼부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그 애가 카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그 애는 공주 때문에 널 완전히 잊어버렸을 거야. 카이가 공주랑 산다고? 그래, 잘 들어봐. 하지만 사람의 말은 너무 힘들어. 까마귀 말을 알아듣니? 그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까마귀 말은 배우지 못했어.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할 줄 아셨지. 배워두었더라면 좋았을걸. 어쩔 수 없지 뭐. 잘 안 되겠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볼게. 까마귀는 그가 들은 얘기를 게르다에게 해주었다. 이곳 왕국에는 공주가 한 명 살고 있는데 아주 똑똑하지. 세상에 있는 신문이란 신문은 다 읽는단다. 하지만 가끔은 읽은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 얼마 전에 공주는 여왕이 되었어. 사람들 말로는 그 자리가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래. 그러던 어느 날 공주는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어. 그 노래는 바로 이렇게 시작돼. 왜 난 결혼해선 안 되는가? 공주는 결혼해선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지. 그렇지만 공주는 자기가 얘기할 때 멍청이 앉아만 있는, 얼굴만 잘생기고 따분한 남자하고는 결혼하기 싫었어. 자기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맞장구도 칠 줄 아는 그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었지. 공주는 궁녀들을 모아놓고 북을 치게 했어. 궁녀들은 여왕의 뜻을 알고 매우 기뻐했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 기뻐. 여왕님이 결혼할 거라 예상했었잖아. 궁녀들은 이렇게 떠들어댔지. 내가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야. 내게는 싹싹한 애인이 있는데 그녀는 궁전 주위를 날아다니지. 이건 모두 그녀가 해준 이야기야. 까마귀가 말했다. 물론 까마귀의 애인도 까마귀였다. 끼리끼리라고들 하지 않는가. 더구나 까마귀는 늘 까마귀와 사귀는 법이니까 말이다. 까마귀는 얘기를 계속했다. 곧 이어서 공주의 서명이 들어있는 하트 모양의 광고가 신문에 실렸어. 잘생기고 젊은 독신 남자라면 누구나 궁전에 와서 공주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 그리고 용기 있게 대답하는 남자는 궁전에서 살 수 있고 말을 제일 잘하는 남자는 공주의 신랑감이 된다는 것이었지. 정말이야. 그건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이야. 그때부터 사람들이 때를 지어 궁전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 서로 짓밟고 뛰어다니며 온통 난리였지. 하지만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행운을 얻은 사람은 없었어. 그들은 모두 궁전 밖에서는 말을 잘했지만 궁전에 들어서서 은빛 제복을 입은 호위병과 계단에 서 있는 금빛 정복을 입은 시종들을 보기만 하면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지. 그리고 공주 앞에 서기만 하면 공주가 한 마지막 말만 떠듬떠듬 되풀이할 뿐 아무 말도 못했어. 공주는 똑같은 말을 또 들어야 하는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지. 사람들은 궁전에 들어서기만 하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약이라도 먹은 것처럼 바보가 되어버렸단다. 그러다가 다시 거리로 나오면 말짱해졌지. 성문에서 궁전까지 이어지는 길이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어. 그걸 보려고 나도 거기에 갔었지. 궁전에서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어. 몇몇 똑똑한 사람들은
버터 바른 빵을 가져가긴 했지만 옆 사람과 나눠 먹진 않았단다. 배가 고파 기운 없어 보이는 사람은 공주가 상대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래서 자신들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카이 말이야. 카이 이야기는 언제 나오지? 그 사람들 중에 카이가 있었어? 게르다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좀 기다려봐. 이제 곧 카이 얘기가 나올 거야. 셋째 날이 되었어. 한 작은 소년이 말도 마차도 없이 용감하게 궁전으로 걸어 들어갔지. 너처럼 눈을 반짝이며 말이야. 그의 머리카락은 길고 아름다웠지만 옷차림은 초라했어. 맞아, 카이야. 이제 카이를 찾았네. 게르다가 기뻐서 손뼉을 쳤다. 그는 등에 작은 배낭을 지니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틀림없이 카이의 썰매였을 거야. 카이는 썰매를 타고 사라졌거든. 아마 그럴지도 몰라. 자세히 보지 못했으니까. 싹싹한 네인이 그러는데 그는 궁전으로 들어서서 은빛 제복을 입은 호위병과 계단에 서 있는 금빛 정복을 입은 시종들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대. 그는 시종들을 보면서 계단에 서 있는 건 따분하겠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 하고 말했대. 복도는 불빛으로 휘황찬란했고 고문관과 대신들은 금그릇을 들고 맨발로 걸어다녔지. 누구라도 그런 곳에 들어가면 정숙해지기 마련이지. 그런데 그 소녀는 요란하게 장화 소리를 내면서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행동했어. 틀림없이 카이야. 그는 새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할머니 방을 걸어다닐 때면 장화 소리가 요란했지. 그래, 정말 요란했어. 그는 대담하게 공주에게 갔단다. 공주는 물레바퀴만큼이나 큰 진주 위에 앉아있었지. 그리고 궁중의 귀부인들은 시녀들과 함께, 기사들은 하인들과 함께, 하녀들은 자기가 부리는 하녀들과 함께, 그리고 기사의 하인들은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과 모두 함께 나와있었어. 그들은 공주를 가운데 두고 빙 둘러서 있는데 문 쪽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일수록 표정이 더욱더 거만해 보였지. 늘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하인의 시동들은 문 옆에서 너무나도 거만하게 서 있었어.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단다. 정말 끔찍했겠다. 그런데 카이가 결국 공주와 결혼했니? 내가 까마귀만 아니었다면 공주와 결혼했을 거야. 약혼자가 있긴 하지만 말이야. 그는 나처럼 말을 잘했대. 내 애인이 그랬어. 아무튼 그는 아주 대범하고 싹싹했어. 그는 공주에게 구원하러 간 것이 아니라 공주의 지혜를 얻기 위해 간 것이었지. 그런데 공주를 보자 마음에 들었고 공주도 그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 틀림없이 그건 카이야. 카이는 분수도 암산으로 계산할 만큼 머리가 좋거든. 날 궁전으로 데려다 주지 않을래? 그거야 어렵진 않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싹싹한 내 애인한테 얘기해 볼게. 그녀가 좋은 방법을 알려줄 거야. 너 같은 작은 아이가 궁전에 들어가려면 허락을 얻기가 정말 어렵단다. 아니야, 쉽게 허락을 얻을 수 있어. 카이에게 내가 왔다고 말하면 당장 날 데려갈 거야. 그래, 여기 울타리에서 기다리고 있어. 까마귀가 이렇게 말하고 머리를 흔들며 날아갔다. 그러고는 저녁 늦게서야 다시 나타났다. 내 애인이 내게 안부 전하래. 자, 빵이야. 애인이 부엌에서 가져다 준 거야. 거기에는 빵이 많거든.
네가 무척 배고플 거라면서 애인이 줬어. 정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대. 호위병과 하인들이 못 들어가도록 막을 테니까. 하지만 울지 마. 어떻게든 들여보내줄게. 내 애인이 좁은 뒷계단을 알고 있는데 그 계단은 침실로 통해 있대. 그리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안돼. 그렇게 해서 게르다와 까마귀는 큰 가로수길을 지나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뒹구는 정원으로 돌아갔다. 그때 궁전의 등불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까마귀는 게르다를 뒷문으로 데리고 갔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게르다의 가슴은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두근두근 뛰었다. 마치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게르다는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그래, 맑은 눈과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카이가 분명해. 장미에 둘러싸여 밝게 웃던 카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게르다를 보면 카이는 얼마나 반가워할까. 게르다가 자신을 찾아서 이 먼 곳까지 왔다는 것과 카이가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걸 알면 카이는 매우 감격해 하리라. 게르다는 카이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두렵고도 기뻤다. 게르다와 까마귀는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꼭대기에 있는 작은 방에서 등불이 새어나왔다. 그 방 한가운데에는 까마귀 애인이 서 있었다. 까마귀 애인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게르다를 살폈다. 게르다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내 약혼자가 당신 칭찬을 많이 했어요. 당신에 관한 얘기를 듣고 매우 감동했어요. 당신이 등불을 들래요? 내가 앞장설게요. 똑바로 이 길만 따라가면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거예요. 까마귀 애인이 게르다에게 등불을 내밀며 말했다. 그때 누군가 급히 게르다 옆을 스쳐갔고 휘날리는 갈기와 가는 다리를 가진 말들과 사냥꾼들과 말을 탄 귀족들이 미끄러지듯 옆을 지나갔다. 그것들은 마치 벽에 비친 그림자 같았다. 누가 우릴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게르다가 몸을 사리며 말했다. 그건 꿈일 뿐이에요. 그들은 높은 분들의 꿈을 사냥하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예요. 잘 됐어요. 그들이 자고 있다면 더 안전할 테니까요. 당신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거야. 그만하면 잔소리지. 숲에서 온 까마귀가 말했다. 그들은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다. 벽은 꽃으로 수놓은 장밋빛 공단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여기서도 꿈들이 그들 옆을 휙휙 지나갔다. 그러나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게르다는 높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방들은 갈수록 점점 더 호화스러웠다. 누구라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했다. 마침내 그들은 침실에 도착했다. 천장은 값비싼 수정으로 만든 잎이 달린 커다란 야자수 같았다. 방 한가운데에는 백합과 같은 금기둥에 매달린 두 개의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공주가 누워있는 침대는 흰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빨간색이었다. 빨간색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카이인지 확인해야 했다. 게르다가 붉은 꽃잎 하나를 젖히자 갈색의 목덜미가 보였다. 그는 카이가 틀림없었다. 게르다는 큰 소리로 카이를 부르며 등불을 갖다 댔다. 꿈들이 말을 타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잠에서 깨어 고개를 돌렸다.
실망스럽게도 그는 목덜미가 카이와 비슷했을 뿐 카이가 아니었다. 그는 젊고 잘생긴 왕자였다. 그때 공주가 흰 백합과 같은 침대에서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게르다는 흐느끼며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까마귀와 함께 들어온 사연을 얘기했다. 가엾기도 해라. 왕자와 공주는 이렇게 말하며 게르다를 도와준 까마귀들을 칭찬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만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까마귀들에게 상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닐래? 아니면 부엌에 있는 온갖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궁중 까마귀로 일하고 싶니? 공주가 까마귀들에게 물었다. 두 까마귀는 절을 하고 일자리를 청했다. 나이를 생각했기 때문이다. 늙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죠. 까마귀들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 까마귀들은 궁중 까마귀로 일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왕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게르다에게 자기 침대에서 자라고 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의 표시였다. 게르다는 침대에 누워 두 손을 모으고 생각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가 나한테 참 잘해주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러는 사이에 게르다는 스르르 눈이 감겨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들이 다시 게르다를 찾아왔다. 그들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그중 하나는 카이가 앉아있는 작은 썰매를 끌고 와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꿈이었고 게르다가 깨어나자마자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그들은 게르다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비단과 벨벳으로 치장해 주었다. 그러고는 며칠 동안 궁전에 머물면서 푹 쉬라고 하였다. 그러나 게르다는 마차 한 대와 장화 한 켤레만 달라고 부탁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 카이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게르다는 말쑥한 옷차림에 장화의 토시까지 얻어 신고 떠날 준비를 끝냈다. 순금으로 된 마차 한 대가 문 앞에와 멈추었다. 마차에는 공주와 왕자의 문장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부, 하인, 안내자들은 모두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다. 공주와 왕자는 게르다가 마차에 오르는 것을 손수 도와주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이제 결혼하여 신랑이 된 숲속 까마귀가 성박 3마일까지 배영해 주기로 했다. 까마귀는 거꾸로 마차를 타는 것이 힘들어 게르다와 나란히 앉았다. 아내 까마귀가 문 옆에 서서 날개짓을 했다. 그 까마귀는 일자리를 얻은 후 너무 많이 먹어서 두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차에는 과자가 잔뜩 실려 있었고 의자 밑에는 과일과 생강이 든 비스킷이 가득했다. 안녕, 잘 가. 공주와 왕자가 외쳤다. 게르다도 울고 아내 까마귀도 울었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다. 게르다와 숲속 까마귀는 마차를 타고 몇 마일을 달렸다. 이제 숲속 까마귀와 작별할 시간이었다. 게르다와 숲속 까마귀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을 했다. 까마귀는 나무 위로 날아가 마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검은 날개를 퍼덕였다. 마차는 밝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며 멀리 사라져갔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도둑의 딸.
마차는 울창한 숲속을 가로질러 힘차게 달렸다. 마차의 눈부신 황금빛이 횃불처럼 숲을 환히 비추었다. 그렇게 화려한 황금 마차를 본 도둑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었다. 금이다! 금! 도둑들이 기뻐서 날뛰며 뛰쳐나와 말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기수와 마부와 하인을 때려 죽이고 게르다를 마차에서 끌어냈다. 통통하고 귀여운데? 호두를 먹고 살쪘나 봐. 나이 든 도둑의 아내가 말했다. 도둑의 아내는 까칠까칠한 수염에 눈썹이 눈까지 덮을 정도로 무성했다. 살찐 양처럼 참 맛있겠는걸? 도둑의 아내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무시하게 번쩍이는 칼을 꺼냈다. 그와 동시에 입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등에 엎여있던 딸이 길을 문 것이다. 딸은 거칠고 고약했다. 도둑의 아내는 욕을 퍼부어대며 딸과 씨름하느라 게르다에게 칼을 내리칠 겨를이 없었다. 저 아이랑 놀 거야. 토시랑 예쁜 옷이랑 줄 거야. 내 침대에서 같이 자고 싶어. 도둑의 딸이 이렇게 말하며 엄마 귀를 또 물었다. 도둑의 아내는 너무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 모습을 본 도둑들이 재미있어 깔깔거렸다. 저것 좀 봐. 딸과 춤추는 꼴 좀 봐. 마차의 탈퇴야. 도둑의 딸은 고집불통이었다. 그래서 도둑의 딸과 게르다는 마차를 타고 나무 둥지와 바위를 지나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도둑의 딸은 게르다와 키가 비슷했지만 힘이 더 세고 어깨도 더 넓었다. 그러나 피부는 게르다보다 검었으며 늘 우울한 표정이었다. 우릴 귀찮게 하지 않으면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넌 공주니? 도둑의 딸이 게르다의 허리를 껴안으며 말했다. 아니. 게르다는 이제까지 겪은 일과 자신이 카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두 얘기해 주었다. 도둑의 딸은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게르다를 쳐다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혹시 너한테 화가 나게 되더라도 저들이 널 죽이진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널 죽일 테니까. 도둑의 딸은 게르다의 눈물을 닦아주고는 자기의 두 손을 부드럽고 따뜻한 예쁜 토시 안에 집어넣었다. 마차가 조용히 멈추었다. 그곳은 도둑의 성이 있는 마당이었다. 성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금이 가 있었고 뻥 뚫린 구멍으로는 까마귀들이 날아다녔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사람을 삼켜버릴 듯한 사납고 큰 불독들이 여기저기서 뛰어다녔다. 그러나 짖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짖지는 않았다. 연기가 자욱한 홀 안의 한가운데서는 불이 활활 타올랐고 굴뚝이 따로 없어서 연기가 천장으로 치솟았다가 여기저기 틈새로 빠져나갔다. 커다란 가마솥에선 스프가 끓었고 토끼들은 꼬챙이에 깨어져 구워졌다. 오늘 밤엔 내 꼬마 동물들이랑 나랑 같이 자야 해. 식사를 마치자 도둑의 딸이 말했다. 그녀는 지피 깔린 홀 구석으로 게르다를 데려갔다. 웻가지와 횃대 위에는 100마리가 넘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 잠든 것 같았다. 두 소녀가 다가가자 비둘기들이 몸을 움츠렸다. 저것들은 모두 내 거야. 도둑의 딸이 이렇게 말하며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비둘기 발을 붙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러자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였다. 입 맞춰. 도둑의 딸이 이렇게 말하며
비둘기를 게르다의 얼굴에 갖다 댔다. 저기엔 산비둘기가 앉아있지. 도둑의 딸이 벽에 뚫린 구멍 옆에 매달린 한 무더기의 외까지와 세 장을 가리켰다. 숲속의 악당인 저 두 녀석은 잘 가둬놓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 그리고 이건 내가 사랑하는 오랜 친구 은매야. 도둑의 딸이 순록의 뿔을 잡아 끌어냈다. 순록은 목에 번쩍이는 구리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 은매도 꼭 묶어놓지 않으면 도망가 버려. 난 매일 저녁 뾰족한 칼로 은매의 목을 간지러 핀단다. 그래서 이렇게 날 무서워하지. 도둑의 딸은 벽 틈에서 긴 칼을 꺼내어 순록의 목에 대고 천천히 그어 내려갔다. 불쌍한 순록은 놀라서 발길질을 해댔다. 그러자 도둑의 딸이 깔깔대더니 게르다를 침대로 끌고 갔다. 너 이 칼 가지고 잘 거야? 게르다가 두려운 표정으로 칼을 보며 도둑의 딸에게 물었다. 난 항상 칼을 몸에 지니고 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그건 그렇고 아까 하던 카이 얘기 계속해봐.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넓은 세상에 나오게 됐는지 말이야. 그래서 게르다는 밤늦도록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야 했다. 비둘기들이 모두 잠들어 조용했다. 새장에 갇힌 산비둘기들이 구구거리는 소리만이 어둡고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한쪽 팔로는 게르다의 목을 껴안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이야기를 듣던 도둑의 딸이 곧 골아떨어져 코를 골았다. 그러나 게르다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이 산 속에서 죽게 될지도 몰랐다. 도둑들이 불둘레에 빙 둘러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셨고 도둑의 아내는 비틀거리며 사방을 헤집고 다녔다. 게르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산비둘기들이 말했다. 구구, 구구. 우린 카이를 보았단다. 하얀 닭이 그의 썰매를 끄고 갔지. 그는 눈의 여왕의 마차를 타고 있었어. 우린 그때 숲속에 보금자리에 누워있는데 마차가 우리 옆으로 세차게 지나가는 바람에 아기 비둘기들은 모두 죽어버렸단다. 우리만 겨우 살아남았지. 뭐? 눈의 여왕은 어디로 갔지? 그걸 아니? 게르다가 다그쳐 물었다. 아마 라플란드로 갔을 거야. 그곳은 북유럽 끝에 있어.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지. 저기 줄에 묶여 있는 순록에게 물어봐. 맞아. 그곳은 항상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 얼마나 멋진지 몰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넓은 얼음 평야를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단다. 눈의 여왕은 거기에 여름 별장을 가지고 있지만 성은 북극의 뾰족산이란 섬에 있지. 술록이 말했다. 어, 카이. 카이야. 게르다가 한숨을 쉬었다. 좀 조용히 해. 안 그러면 칼로 찔러버릴 테야. 자고 있던 도둑의 딸이 말했다. 아침이 되자 게르다는 도둑의 딸에게 산비둘기가 한 얘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도둑의 딸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고 넌 라플란드가 어디 있는지 아니? 도둑의 딸이 술록에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걸? 난 거기서 태어나서 눈으로 덮인 평야를 뛰어다니며 자랐으니까. 술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잘 들어. 지금 남자들이 모두 밖에 나가고 없어. 집엔 엄마뿐이야. 하지만 엄마는 한낮이 되면 거나하게 취해서
한잠 잘 테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리고 나서 도둑의 딸은 침대에서 뛰어내려와 엄마 목을 끌어안고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엄마, 잘 잤어? 그러자 엄마는 딸의 코끝을 손가락으로 튕겼다. 그건 애정의 표시였다. 엄마가 술병을 비우고 골아떨어지자 도둑의 딸이 술록에게 가서 말했다. 난 날카로운 칼로 널 간지럽히는 게 즐거워. 무서워하는 네 모습이 아주 재미있거든. 하지만 그런 재미가 없어져도 괜찮아. 널 풀어줄 테니까 라플란드로 가. 내 튼튼한 다리로 얘를 눈의 여왕에 있는 성으로 데려다 줘. 이 애의 친구가 있는 곳으로 말이야. 이 애가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었지? 술록은 기뻐서 펄쩍 뛰었다. 도둑의 딸은 게르다를 술록의 등에 태우고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는 깔고 앉을 방석까지 주었다. 추워질 테니까 털 장화를 가져가. 하지만 도시는 내가 가질게. 예쁘니까. 대신 엄마 것 벙어리 장갑을 줄게. 네 팔꿈치까지 덮으니까 춥지 않을 거야. 자, 끼워봐. 그걸 끼니까 꼭 못생긴 우리 엄마 손 같네. 게르다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네가 울면 나도 속상해. 자, 이제 기쁜 얼굴을 해봐. 빵 두 쪽하고 햄이야. 이거면 충분할 거야. 도둑의 딸이 음식을 술록의 등에 동여매고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불독들을 구슬려 안으로 들여보내고 날카로운 칼로 술록이 묶여있던 줄을 끊어주고는 말했다. 자, 달려. 하지만 내 친구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달려야 해. 게르다는 커다란 벙어리 장갑을 낀 손을 도둑의 딸에게 내밀며 작별 인사를 했다. 술록은 나무 둥치와 바위를 넘고 거대한 숲을 지나 늪과 평야를 힘차게 달렸다. 늑대들이 울부짖었고 까마귀 떼가 까악거렸으며 하늘에서는 불꽃 같은 붉은 빛이 번쩍였다. 저건 내 오랜 친구인 북극광이야. 얼마나 멋지게 빛나는지 봐. 술록이 말했다. 술록은 밤낮을 쉬지 않고 더욱더 빨리 달렸다. 그러나 그들이 라플란드의 닿을 무렵에는 빵과 햄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여섯 번째 이야기. 라플란드 노파와 핀란드 여자. 그들은 아주 초라하고 작은 오두막 앞에 멈추었다. 지붕은 땅까지 내려앉아 있었고 문은 아주 낮아서 드나들 때 기다시피 해야 했다. 집에는 라플란드 노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노파는 고래 기른 불빛 아래서 생선 요리를 하고 있었다. 술록이 노파에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게르다 얘기를 했다. 술록에게는 자기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게르다는 추위에 얼어붙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에이, 가엾기도 해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단다. 눈의 여왕이 살고 있는 핀란드까지 가려면 앞으로도 100마일은 더 가야 하지. 눈의 여왕은 그곳에서 저녁마다 불꽃놀이를 한단다. 여긴 종이가 없으니까 마른 대구에 몇 자 적어줄게. 그걸 핀란드 여자에게 갖다 보여주렴. 그럼 그 여자가 자세히 알려줄 거야. 노파가 말했다. 게르다가 음식을 먹으면서 몸을 녹일 동안 라플란드 노파는 마른 대구에 몇 자 적어주며 잘 간직하라고 일렀다. 그리고는 게르다를 다시 술록 위에 단단히 묶어주었다. 술록은 아름다운 북극광이 반짝이는 하늘을 배경으로
전속력을 내어 밤새 달렸다. 이윽고 핀란드에 도착한 그들은 핀란드 여자의 오두막으로 가서 굴뚝에 노크했다. 문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 집안이 너무 더워서 벌거벗다시피 한 핀란드 여자가 밖으로 나와 그들을 맞았다. 핀란드 여자는 작고 더러웠다. 그들이 기어서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가 게르다의 옷을 벗기고 장갑과 장화도 벗으라고 했다. 그대로 있다가는 너무 더워서 기절할 지경이었다. 여자는 술록의 머리 위에 얼음 한 조각 올려주고 대구에 쓰인 글을 읽었다. 세 번이나 읽어 내용을 모두 외운 여자는 대구를 수프 냄비에 집어넣었다.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낭비하는 법이 없었던 것이다. 슬록은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나서 게르다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핀란드 여자는 초롱초롱한 눈만 깜빡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당신은 영리하니까 세상의 모든 바람을 실로 묶을 수 있잖아요. 선원이 매듭 하나를 풀면 순풍이 불고 두 번째 매듭을 풀면 거센 바람이 불지요. 하지만 세 번째 매듭과 네 번째 매듭을 풀면 폭풍이 불어닥쳐 숲에 있는 모든 나무가 뿌리채 뽑히게 되어 이 소녀에게 남자 12명을 합친 것만한 힘을 주어서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지 않을래요? 슬록이 말했다. 남자 12명을 합친 힘이라고? 그걸로는 소용이 없을걸? 핀란드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선반으로 가서 커다란 두루마리 가죽을 가져와 펼쳤다. 거기에는 멋진 글자들이 적혀 있었다. 여자들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글을 읽었다. 슬록은 게르다를 위해 다시 간청했다. 게르다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자 핀란드 여자가 다시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는 슬록을 한쪽 구석으로 데려가 머리 위에 시원한 얼음 한 조각을 더 얹어주면서 소곤거렸다. 카이가 눈의 여왕과 함께 있다는 건 사실이야. 그 애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나 다 갖고 있단다. 그래서 그곳이 낙원이라고 믿고 있지. 하지만 그건 그 애의 가슴과 눈에 깨진 거울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야. 우선 그 조각들을 꺼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사람이 될 수 없어. 계속 눈의 여왕의 지배를 받게 되지.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게르다에게 줄 수 없나요? 게르다가 지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줄 수는 없단다. 게르다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니? 사람들이며 짐승들 할 것 없이 모두가 게르다를 도와주었지. 맨발로 이 세상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게르다를 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어. 게르다가 가진 힘이 그 어떤 힘보다도 더 크니까. 그 힘은 게르다의 가슴 속에 있단다. 맑고 순수한 마음 속에 말이야. 게르다가 직접 눈의 여왕에게 가서 카이의 가슴과 눈에 박힌 거울 파편을 빼낼 수밖에 없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지. 여기서 이마에 떨어진 것부터는 눈의 여왕의 정원이란다. 저 애를 빨간 딸기가 주렁주렁 열린 눈밭에 커다란 관목 옆에 데려다주고 수다 떨 생각 말고 얼른 오렴. 핀란드 여자가 게르다를 슬록 위에 태우자 슬록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게르다는 그때서야 장화와
장갑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아, 장화랑 벙어리 장갑을 놓고 왔네. 하지만 술록은 멈출 생각을 않고 계속 달렸다. 얼마 후 그들은 빨간 딸기가 열린 관목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술록은 게르다를 내려놓고 입을 맞추었다. 술록의 뺨 위로 커다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술록은 게르다를 뒤로 하고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가엾은 게르다는 신발도 장갑도 없이 얼음으로 뒤덮인 춥고 황량한 핀란드 한복판에 혼자 남겨졌다. 게르다는 있는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렸다. 커다란 눈송이들이 게르다 주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러나 하늘이 아주 맑고 북극광이 빛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눈은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었다. 눈은 바로 땅 위에서 휘몰아치고 있었다. 게르다가 다가갈수록 눈송이가 점점 더 커졌다. 게르다는 확대경을 통해서 본 눈송이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웠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이 눈송이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컸으며 무시무시했다. 괴상하게 생긴 이 눈송이들은 눈의 여왕의 호위병들이었으며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못생긴 멧돼지처럼 생긴 것이 있는가 하면 몸을 꼬고 앉아 머리를 틀어 올리는 뱀의 무리처럼 생긴 것도 있었다. 또 털을 빳빳이 세운 뚱뚱하고 작은 곰처럼 보이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한결같이 눈부시게 하고 살아 있었다. 게르다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외웠다. 너무나 추워서 말을 할 때마다 입김이 연기처럼 모락모락 새어나왔다. 입김은 점점 커져 땅에 닿더니 작은 천사의 모습이 되었다. 천사들은 모두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천사의 수는 점점 늘어나 게르다가 기도를 마쳤을 때는 게르다를 에워싼 천사들이 한 군단을 이룰 정도였다. 천사들이 무시무시하게 큰 눈송이들을 창으로 찌르자 눈송이들은 부르르 떨며 수백 개로 조각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게르다는 이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다. 천사들이 게르다의 손과 발을 어루만져 주어 추위가 덜했다. 게르다는 눈의 여왕의 성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럼 카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카이는 게르다를 잊고 지냈다. 그리고 바로 성 밖에 게르다가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의 성과 그곳에서 일어난 일. 눈의 여왕이 살고 있는 성의 성벽은 휘몰아치는 눈으로 되어 있었고 창문과 대문은 살을 내는 듯한 바람으로 되어 있었다. 성에는 수백 개가 넘는 방이 있었는데 모두 눈으로 되어 있었으며 제일 큰 방은 몇 마일씩이나 길게 뻗어 있었다. 그리고 북극광으로 조명이 되어 있는 방들은 휑하니 텅텅 비어 있어 몹시 춥고 눈부셨다. 폭풍을 음악 삼아 곰들이 뒷발로 서서 춤을 추는 장기자랑을 할 수도 있으련만 그곳에는 오락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불붙은 브랜디 접시 속에서 건포도를 꺼내 먹는 놀이라든지 여우 아가씨가 차를 마시며 노닥거리는 일조차도 없었다. 하나같이 웅장한 눈의 여왕의 방들은 휑하니 비어있어 쓸쓸하고 추웠다. 깜빡이는 북극광은 하늘 높이 떠있든 낮게 떠있든 간에 성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눈으로 만들어진 끝없이 이어진 홀 가운데에는 꽁꽁 얼어붙은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수면이 수천 개로 금이 가 있었다. 각 얼음 조각들은 모두 모양이 같아 예술 작품 같았으며 눈의 여왕이 집에 머물 때면 호수의 한가운데에 앉아 쉬곤 했다. 여왕은 그 호수를 이성의 거울이라고 불렀으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훌륭한 거울이라고 생각했다. 카이는 멍이 든 것처럼 추위로 온몸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걸 느끼지 못했다.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입맞춤을 하여 추위를 몰아냈고 카이의 심장은 이미 얼음 덩어리로 차갑게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카이는 뭘 만들려는 것처럼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열심히 이리저리 맞추었다. 그것은 우리가 나무 토막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놀이와 같았다. 카이의 손가락은 예술 감각이 매우 뛰어났다. 카이가 하고 있는 놀이는 차가운 이성이었다. 카이의 눈에는 자신이 만든 모양이 매우 훌륭하고 대단한 것으로 보였다. 그의 눈에 아직도 거울 파편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카이는 얼음 조각들을 짜 맞추어 여러 가지 글자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애써도 만들어지지 않는 글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는 글자였다.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그 글자를 맞춘다면 넌 네 자신의 주인이 되지. 그럼 내게 이 세상 전부를 선물하고 새 스케이트도 주겠어.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다. 난 곧 따뜻한 나라로 갈 거야. 가서 엘트나와 베스오비라는 화라산 꼭대기에 있는 검은 분화구를 살펴봐야겠어. 그 분화구들을 하얗게 만들어놔야 해. 그게 레몬과 포도의 저우니까. 눈의 여왕은 이렇게 말하고 훌쩍 떠나버렸다. 거대한 홀에 카이만 덜렁 남겨둔 채 카이는 얼음 조각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다. 꼼짝 않고 앉아있는 카이의 모습은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시간에 게르다는 거대한 성문을 통과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아우성 쳤으나 게르다는 기도에만 열중했다. 그러자 바람이 잠을 자듯 잦아들었다. 걸음을 재촉하여 거대한 홀에 이르렀을 때 카이가 보였다. 게르다는 곧장 카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껴안고 외쳤다. 카이야, 카이야, 보고 싶었어. 드디어 널 찾았구나. 그러나 카이는 꼼짝도 않고 뻣뻣하게 앉아만 있었다. 게르다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뜨거운 눈물이 카이의 가슴에 떨어져 심장으로 파고들었다. 눈물은 얼음 덩어리를 녹였고 얼음과 함께 작은 거울 파편도 씻겨내렸다. 카이는 꿈에서 깨어난 듯 게르다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게르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장미는 피었다 지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라. 이번에는 카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하여 눈에 박혀있던 거울의 파편이 씻겨 내려갔다. 게르다를 알아본 카이는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게르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여긴 어디지? 여긴 너무 춥고 쓸쓸해. 카이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카이는 게르다에게 꼭 매달렸다. 게르다는 너무 기뻐서 웃다가 또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본 얼음 조각들은 즐거워서 춤을 추었다. 신나게 춤을 추던 얼음들이 지쳐서 주저앉자 글자 모양이 되었다. 바로 눈의 여왕이 알아맞히면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를 주겠다고 약속했던 영원이란 글자였다. 게르다가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자 뺨이 다시 발그레해지고 눈에 입을 맞추자 눈이 별처럼 영롱하게 빛났다. 게르다는 카이의 손과 발에도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카이가 예전처럼 건강하고 씩씩해졌다. 이제 눈의 여왕이 돌아와도 두렵지 않았다. 카이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반짝이는 얼음 조각으로 된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게르다와 카이는 손을 잡고 거대한 성을 빠져나왔다. 그들은 할머니와 지붕 위에 핀 장미꽃에 대해 이야기하며 걸었다. 그들이 지나갈 때면 바람이 잠잠해지고 햇님이 고개를 내밀었다. 빨간 딸기가 열린 관목숲에 도착하자 슬록이 어린 슬록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슬록은 통통한 가슴을 내밀어 아기 슬록들에게 따뜻한 젖을 주며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카이와 게르다를 먼저 핀란드 여자의 집으로 데려갔다. 두 사람이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이는 동안 핀란드 여자는 고향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은 그곳을 나와 곧 라플란드 노파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카이와 게르다에게 새 옷을 지어주고 썰매도 고쳐주었다. 슬록들은 썰매 옆에서 달리면서 국경까지 따라왔다. 국경에는 그의 처음으로 푸른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잘 있어? 푸른 잎이 울창한 숲속에서 새들이 지적이었다. 그때 숲속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타났다. 황금 마차를 끌던 바로 그 말이었다. 말 위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허리에 총을 찬 도둑의 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집에 있는 것이 따분해서 재미있는 일을 찾아 북쪽으로 여행하던 길이었다. 도둑의 딸은 게르다를 단번에 알아보았으며 게르다도 그녀를 알아보았다. 뜻밖에도 그런 곳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니 정말 잘 됐구나. 게르다가 널 찾아 온 세상을 뒤졌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인지 한번 봐야겠어. 도둑의 딸이 카이에게 말했다. 그러나 게르다는 도둑의 딸의 볼을 토닥거리며 공주와 왕자 소식을 물었다. 아? 그들은 외국으로 갔어. 그럼 까마귀는? 까마귀는 죽었어. 궁전 까마귀는 이제 과부가 됐지. 다리에 검은 털실을 메고 다닌단다. 그 까마귀는 딱하게도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누워있어. 그건 그렇고 카이를 어떻게 데려왔는지 말해봐. 게르다와 카이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얘기해 주었다. 와, 결국 다 잘 됐구나. 도둑의 딸은 이렇게 말하고 게르다와 카이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언젠가 도해지에 가게 되면 꼭 그들을 찾아가겠노라고. 그리고 나서 도둑의 딸은 말을 타고 북쪽으로 여행을 떠났다. 게르다와 카이는 손을 잡고 고향을 향해 계속 걸었다. 실록과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한 봄이 더없이 아름다워 보였다. 곧이어 교회 뾰족탑이 보이고 종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살던 바로 그 도시였다.
두 사람은 계단을 뛰어올라 할머니 방으로 갔다.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시계는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시계바늘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문에 들어서는 순간 두 사람은 이제 자신들이 어른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어느덧 아름다운 숙녀와 의젓한 청년이 된 것이다. 처마홈에 놓인 장미가 활짝 피어 창문 틈새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예전처럼 의자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의자에 앉아서 서로 손을 꼭 잡았다. 눈의 여왕이 살던 성에서 경험했던 추위와 황량함이 악몽처럼 기억에서 사라졌다. 할머니가 햇볕을 쬐며 앉아서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은 이제 옛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였다. 장미는 피었다 지네. 하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되리라. 이제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 거기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했다. 어느새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찬란하게 아름다운 여름이.